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참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후 거의 이제 5개월 만에 풀려나셨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직 현실 감각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5.18 묘지에 참배로 왔는데요. 네. 아, 좀 현실감이 아직 떨어집니다. 아, 많은 분들이 저희 시청자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 힘내시라 이런 댓글들 아까 아침부터 많이 달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광주 지금 5.18 민주묘지 참배하는 그 현장의 모습도 좀 보고 예. 아, 여러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도 좀 주셨는데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를 찾으셨습니다. 예. 어떤 의미를 가지고 광주를 방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모로 우리 네.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폭제가 됐던 게 5.18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서울의 밤 영화에서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이 군부 독재 세력과 맞서 싸웠던 5.18 정신은 지금 검찰 쿠데타로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검찰 범죄 정권과 맞서 싸우는 에너지도 광주에서 네. 출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가 아시다시피 옥중 출마를 해서 이 광주 서구갑에 출마를 했는데 아, 예. 한 번도 뵙지도 못한 분들이 그래도 의미 있는 지지를 해주셔서 네. 감사도 표시할 겸 제일 먼저 광주를 5.18 묘역을 찾았습니다. 네. 이번에 옥중 출마도 하셨지만 사실 뭐 결과는 좋지 않았고 또 이번 총선에서 소나무당 같은 경우도 뭐 결과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이유를 분석하고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감옥에 있다 보니까 또 출발이 늦었고 또 그 조국혁신당이 또 바람을 일으켜서 이미 선점이 돼 있는 상태에 네. 투표 분산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려, 사표 방지 심리 아하. 이런 게 같이 어우러져서 네. 소나무당도 도와주고 싶은데 일단은 송영길은 보이지도 않고 아, 일단은 조국혁신당에 좀 몰아주어서 네. 이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자 이런 유권자들의 판단이 강했다고 보여지고요. 득표율은 뭐 높지는 않았으나 네. 아, 많은 분들이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석방이 좀 일찍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보석이 네. 보석이 일찍 이루어졌다면 네. 좀 결과는 달랐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금 뭐 안에 계셨을 때도 지금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예, 가장 네. 가장 큰 것은 뭐 감옥에 있으면서 저 자신에 대한 반성이죠. 그러니까 그 좋은 기회에 문재인 정부 5년 네. 또 180석에 가까운 국회 의석을 줬는데 왜 제대로 개혁도 못하고 정권까지 뺏겼는가? 네. 아, 그 뺏긴 정도가 아니라 왜 윤석열을 발탁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도록 숙주 역할을 했는가? 이게 자양분을 만들어 줬는가에 대한 네. 자기 반성이 컸습니다. 자기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자, 그래도 지금 뭐 재판 중이긴 하지만 앞으로 소나무당의 대표로서 또 국회의원을 지내고 또 시장도 역임했었고 여당 대표도 했던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이제 단순한 야당을 넘어서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될 그런 압도적인 원내 일당이 됐기 때문에 네. 발빠르게 사안에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좀 이 행동을 무겁게 해야 될 그런 면도 있고요. 네. 그런 그 틈새를 이제 조국혁신당이 선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섰지만 또 조국혁신당이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은 그 정권 실세들이 초기에 이 윤석열 정권을 배태시켰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또 가지는 그 한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을 소나무당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이슈화 시켜서 네. 민주당,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서로 간에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이 명령하신 이 윤석열 검찰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리고 네. 민주공화국을 회복시키는 일에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국혁신당이 뭐 3년이 길다고 말씀했으니까 네. 그게 말이 아니라 실질의 성과를 낼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걸 종식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거 국민들이 뭐 3년은 너무 길다 이 구호. 뭐 지금 뭐 3년뿐만 아니고 뭐 3개월도 길다. 뭐 3일도 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정말 신음을 하고 있는데 소나무 당도 앞에 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결국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도 재판에 나가셔야 되고 재판 일정이 좀 계속 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2주일에 3번씩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상당히 빡빡한, 아마 지금 재판받고 있는 정치인 중에 제가 제일 빡빡하게 아마 공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당장 저도 내일, 오늘 이제 오후에 검찰청 앞에서 매주 금요일에 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또 변호인들과 만나서 월요일 증인신문 사항도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네. 바쁘게 됐습니다. 아, 바쁜 일정. 어제 이제 나오셨지만 오늘 광주 또 이제 서초동 집회 재판 준비 계속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실 것 같은데 참 많은 국민들이 이제 보시면서 검찰의 이런 수사, 특히 야당 정치인들,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정파에 있는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 수사할 때는 정말 열심히 수사한다 이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윤석열 정권, 열심히 수사한 정도가 아니라 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최소한의 형식적인 여야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윤석열 정권에서는 아예 그런 최소한의 형식적인 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네. 자신이 직접 구속 기소했던 피의자들을 지금 아. 다 데려다 쓰고 있잖아요, 아예. 네? 그러게요. 정광진 뭐 누굽니까? 정호성 전 조현천 전. 했다, 이번에 정호성까지. 뭐 이게, 저게 무슨 안드로메다라는 말이 이 보수 언론에서 나올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기 네. 때문에. 아무튼 보수 세력들도,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보수 세력에도 버림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간성이라고 할수 있는 네. 해병대, 해병 전우회의 자존심을 군대도 석연치 않는 이유로 부동시로 기피했던 이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라는 명목으로 최수근 상병의 그런 억울한 점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을 포상하기는커녕 항명죄로 기소하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어떤 보수 세력이 합리적이라면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규재 그 보수적인 네, 이번에 정규재 유튜브를 TV, 우리가 공급을 간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이런 분이, 정규재 그분 영상을 누가 보내줘서 아까 오전에 봤는데, 네. 아니, 맨날 사람 잡아다가 가두기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겠느냐, 그게 전문인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국민 여러분, 일꾼을 뽑겠습니까? 술꾼을 뽑겠습니까? 라고 제가 호소했던 게참 네. 기억이 납니다. 아, 돌이켜 보면은 그때 대선 때 경고했고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나라냐 이런 구호가 뭐 저절로 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공정과 상식이나 제대로 된 국가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네. 그 우리 문재인 정부 때를 돌이켜 우리가 반성을 해보면 촛불 혁명으로 사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이 40대 초반이어서 사실 홍준표, 유승민,
뭐, 거기다 안철수 후보 득표율 이걸 다 따지면 우리가 못 이겼어요, 사실. 프랑스처럼 결선 투표가 있었다 그런다면. 그렇네. 그러면 그때 심상정, 뭐 정의당 등 대부분 탄핵에 참여했던 합리적 보수 세력까지 연립정부를 만들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연립정부 구성 노력을 진지하게 하지 않은 채 단독 정부를 했고, 또그 안에서도 친문 중심의 이런 권력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막판에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단일화도 안된 게, 뭐 심상정이나 정의당도 비판받아야 되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그걸 포용하지 못한 그 신뢰를 못 쌓은 면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정부 이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윤석열 이게 나라냐, 윤석열을 격파하면 그 이후에 또 정파 간에 자신들이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똑같은 권력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면 대중의 지지를 모으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을 모아서 연립으로 독점하는 게 아니라 독점이면 보수, 나누면 진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튼튼한 것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도 지난번에 비례대표의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논란이 있을 때 제가 이재명 대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 멋있게 질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맞아요. 멋있게 지낼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멋있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멋있게 진다는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병립형으로 그때 갔으면, 그 정청래 최고가 주장하듯이 무슨 자선업체가 아니다, 이건 아주 오만하고 권력 독점적인 발언이잖아요. 다른 소수 정당을 완전히 자존심을 무너뜨린 그런 표현은 적절치가 않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때 병립형으로 갔으면 제시민단체들이 오히려 민주당을 심판하자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어찌됐건 그리고 또 병립형으로 갔으면 한동훈과 야합을 해야 되잖아요. 마치 그때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적했듯이 재벌 그룹이 골목 상권 지배하는 행위다 이런 표현도 했던 거잖아요. 다행히 이재명 대표가 현행 유지를 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바람도 일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민주당의 심판, 이 분위기를 윤석열 심판의 분위기로 만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나는 이재명 대표의 연동형 유지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 잘했다고 평가를 했고, 그것이 자칫 민주당 내부 공천 잡음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 향해질 공격이, 칼날이 윤석열 심판으로 바뀌는 전환이 됐고, 조국 혁신당이 외연을 확장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뭐 비록 저희 소나무당은 늦게 시작해서 그 대열에 합류를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